자, 그러면 개인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찐빵님의 개인기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좀 대놓고 힌트를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분은 가수입니다. 가수인데요. 예, 이분이 발표한 노래 중에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노래 제목 하나를 그림으로 그려주실 겁니다. 찐빵님. 자, 이거 이제라고 그치? 스케치북하고. 노래 제목이죠? 예, 노래 제목입니다. 자, 찐빵님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본인의 히트곡. 자, 어떤 노래를 히트시켰을까요? 자, 뒤에 화면으로 나오죠. 직사각형을 그리는 것 같죠? 네모의 꿈? 아, 시험지군요. 번호를 쭉 적으셨고. 정말 보명광 너무 어렵네요. 번호가 쭉 적힌 다음에 자, 아, 근데 틀린 모양입니다. 네. 시험지. 0점. 결과는 X입니다.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 수능 금지고? 자, 됐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대놓고 알려드린 거예요. 조금 좀 본인에 대해서 저걸로는 저희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림 한 장 더 볼까요? 네, 한 장 더, 한 장 더. 잠깐만요. 예, 이것도 지금 예 힌트가 센데. 한 장 더. 예, 자, 다시 한번 그립니다. 자.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 동그랗게. 이게 뭘까요? 원을 하나 그리셨고. 호두다. 가방. 호박. 가방. 수박. 배추 봅니다. 예, 아닌가요? 세 장. 세 장. 잘 그리신 거 맞아요? 지구본! 지구본이네, 지구본. 저게 지구본이야? 아, 지구에 사람이 있어. 새! 아니야, 사람이야. 이 세상에 나뿐이야. 이 세상! 맞네! 맞아. 여기까지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